오늘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성훈 선수를 만나고 계시고요. 고운 TV 로키, 즉 2인용 맵에서 1시 쪽을 가져간 것이 박성훈 선수. 그리고 7시 쪽에는 이지용 선수가 놓여있습니다. 오늘 최대 8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절반 뚝 잘라서 4경기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로키에서는 공식전이 한 경기 있었습니다. 저구와 프로토스. 예, 그때 승리한 저구 유저가 다름 아니라 이지용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포인트예요. 지난 곰TV MSL 우승자 네.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저글링으로 아주 거칠게 몰아치면서 예, 결국엔 승리를 손에 탁 거머쥐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때 사실 그 저글링 러쉬가 막힐 게 아니었는데 막히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아 이주영 좀 그 기습적인 저글링 운영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결국 경기를 패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만 침착하게 푸브 찍고 또 찍고 난입 시키고 뭐 이런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결국엔 승리를 따냈었단 말이죠. 그런 플레이를 박성훈 선수가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더블랙서스 안 하거든요, 일단. 예. 찍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가장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상대방의 공격적으로 나온다면은 게이트부터 짓고 하나라고 할지라도 게이트웨이부터 건설을 해서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경기 운영을 팔진도처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예. 네. 이지영 선수의 드론이 아마도 좀 낫다. 일단 몸을 좀 숨기고 있고요. 이게 원래 사실 이지영 선수가 늘 하던 플레이 중 하나였거든요. 앞마당에 해처리 짓고 이런 거. 근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해처리 네, 평가. 네. 이지영 선수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MSL에서 3경기 연속 저글링만 써서 네, 지금 계속 승리를 따낸 것이 바로 이지영 선수거든요. 네. 네.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좀 스피디한 경기 운영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3경기쯤 나왔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이주영 선수가 예전에 좀 클래식한 이주영의 스타일로 여긴 투게이트입니다. 자, 투게이트를 일단 짓습니다. 예. 강하지 않기 위한 건가요? 클래식한 분위기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마 박성훈 선수는 아 이번에도 좀 공격적으로 나올 거야라는 판단을 하고 나온 듯한 분위기예요. 나오고 있는 박성훈 선수. 예, 어떤 확실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바꿀 때 위험 부담도 있지만 성공하면은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는 가운데 상대방을 쥐고 스타일로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저 드론은 질럿의 진출을 늦추기 위해서 툭툭 치기 위해서 예, 이런 식으로 먼저 때릴 줄 알았는데 맞았습니다. 그래도 예, 그냥 돌아가는 상황이고. 자, 줄도 가는데요. 프로브 셋이에요. 모두 셋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프로브가 지금 총 간다라는 거. 이걸 막기가 네.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지영 선수. 이지영 앞마당에, 선수가 말이죠. 예, 그렇죠. 앞마당 쪽에. 앞마당 계속 오죠. 예, 앞마당에 성큰 콜로니는 일단 지어줘야 되거든요. 본진에 들어오는 건 박성훈 선수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큰 플레이예요. 예. 앞마당부터 두들겨야죠. 일단은 저걸로 찍힌 것 같고 앞마당 두들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질럿들 계속 내립니다. 3프로브에 3질럿 될 것 같은데요. 드론과 함께 나오고 있는 이지영 선수, 이지영 선수의 드론이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바로 고개 돌려서 입구 쪽으로 가서 교전을 펼치고 있는 박성훈 선수! 대구? 야! 야, 참! 분노의 드론입니다! 야, 그리고 또 미네랄 피아노가 밝혀진 상황이라 지금 드론의 움직임이 아주! 예. 아주! 아니, 아주 좋아요! 아주 뭐, 좋아요! 질러 잡혔고, 체력 많이 빠졌고, 그렇죠, 뭐 야, 저글링은 진짜 저글링한 게 아니에요! 저글링이 뭐, 죽은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드론 한 두기 정도, 하나 정도 지금 다친 것 같기는 한데. 야, 이게 참 이지영의 예, 가장 또 효과적인 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 드론의 아버지긴 아버지입니다. 예, 함께 그렇습니다. 저글링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글링을 최근에 많이 써서 그렇지 실제적인 출신은 드론 잘 다루기로 유명한 그런 또 이지영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완전히 이거 성명 완전히 실패예요. 완전 실패. 야, 저글링 얻어온 것보다 이렇게 훨씬 여기다 퍼주고 있습니다 지금. 응 왔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듯한 그 드론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진짜 드론들이 얼마나 정말 대열을 전열을 잘, 예. 그렇죠. 어떤 포지션을 잘 잡았는지 거의 다치지도 않고, 이 질럿과 프로브 러쉬를 몰아냈어요. 자, 네. 박성훈도 생각 안 하네요. 우리 미래 같은 거 없다. 이것까지 다 빼주고 카드 하죠. 현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는, 자, 성근을 변태고는 가운데 어설프게 뒷마당, 뭐 압박했으니까 뒷마당 가져가고 이런 거는, 이런 걸 하기에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박성호 선수는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예, 마치 분위기만으로 보면은 김태경 선수와 이주영 선수가 내린마다. 아니, 왜 전화 왔었죠? 근데? 나 다시 들어? 어, 지금 내려온 거 저 질러지거든요, 질러? 아, 예, 아까 나오다가 들어갔나 보네. 들어갔었던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좀 실수할 것 같은데 뽕안을 너무 하자! 예.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조금은 박성호 선수 초반에 이득을 너무 못 보기도 했고 예, 여러모로 좀 어려운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박성호 선수는 한 게 없습니다. 뽕가 나오다 들어간 거죠. 예, 예. 나오다 아까 입구 쪽에 나왔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서야 가스를 채취할 준비라고 있는 박성호 선수. 여하튼 뭐 뒷길로 이런 식으로 앞마당의 우측길로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박성훈 선수가 저 입구를 막아놨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다 아닙니다. 예, 질럿으로 이런 식으로 야 이게 나오네요. 또 한 번 나오네요. 예. 상대방에게 예, 계속해서 부자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때쯤 되면은 아, 더 이상 질럿이 안 오겠거니라는 생각에 아, 그 저 이주영 선수가 드론을 확 아, 뽑을 수 있는.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지금은. 자, 진출했던 질럿 그만큼 살아간 건가요? 예. 아유, 아까워라. 예, 뭐, 전체적으로 박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 아까운 건 둘째치고라도 네. 예, 경기 자체에서 저 질럿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체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멀티 되게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예. 아까 프로브가 둘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아예 그냥 나오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렇게 약간은 좀 어중간한 플레이를 할 거였으면 뒷마당 넥서스도 지웠고 프로브 둘도 나왔고 예, 너무 많은 걸 하려다가 지금은 네, 너무 많은 걸 하려다가 오히려 스텝이 꼬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오버로드로 미네라치아 밝히고 그대로 쭉 들어갔다 생각 박성원 선수의 지나가면 이정도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서 저분이 발업됐어요. 발업됐습니다. 똑같은 태워입니다. 드론과 정리오로 마무리 치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 8강 세계 첫 8강 기준 한번 넘겨서 프로 최강입니다. 아, 프로가 근데 지금 나온 타이밍이 괜찮았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는 아니, 어느 정도는 시간이 끌어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질럿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브에 오히려 껴서 버벅거리느라 이것을 드론은 왜 이렇게 안 죽습니까? 자, 그리고 예, 올라오는 추가적인 거 아, 드론이 킬스만 기록이 안 되는 게 정말 아, 이상할 따름이네요. 저 드론 예. 예, 프로브가 지금 거의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를 저글링만 와도 밀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MSL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끝냅니다. 이제는 오늘은 종합선물이에요. 이번엔 드론까지 도움됐습니다. 드론까지 그거 쭉 적용했을 때 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저글링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저글링의 절반 숫자라도 들어가면 프로토스는 진짜 이겨내기가 안 가집니다. 안 가짐 이거는 정말 안 가짐인데 그게 안 가짐으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텨요. 예. 프로브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빨개요. 이주영 선수가 상황 판단을 너무나도 날카롭게 잘했습니다. 예. 프로브 하나 지렸죠. 자, 본진의 프로브 뭐 일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다죠? 넥서스만 두 개 덩그러니 이젠 남아있는 아, 그런 상태네요. 예! 끝납니다! 2대5로 이지원 선수 생애 첫 활강 진출 성공! 드디어 약간 비방성공 경기장까지 40개월 만에 이지원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활강 진출 더불어서 시드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예, 이번 경기에 대한 의미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이주영 선수 이때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했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